아, 이건 ASMR인데 항상 네가 조지더라. 뭘 조져요 이러고 있는데. 뭘 조져요 이러고 있는데. 이제 엔진을 이제 멤버에 올려야 되는데 이 멤버를 이미 좀 세척을 해놓고요. 마운트를 신품으로 장착하려고 하면서 한 가지 팁을 좀 설명하려고 해요. 누가 그때 한번 댓글에서 물어보신 분이 있어가지고 마운트가 이게 보시면 좌측만 두 개예요. 애프터마켓용 부품들은 보통 이제 좌측, 우측 한쪽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이렇게 아 이게 우측용이구나. 이렇게 되는구나. 이렇게 우측용으로 요게 엔진 쪽으로 가는데 얘를 이렇게 달면 요 고무가 반대로 가잖아요. 이런 경우에 부품 가게 애들도 이제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. 그래서 잘못 갔다고 이렇게 꽂아주면 반대편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꽂으면 돼요. 그러니까 이게 좌측용 우측용 뭐 그런 의미가 없어요. 마운트는 이 고무 위치만 바꿔주면 이게 반대로 가려면 자 이렇게 빼서 이쪽으로 가면 이게 이쪽용이 되는 거예요. 자, 아시겠죠? 별로 그렇게 신기한 일이 아닌데 카센터들도 그렇고 부속상들도 그렇고 이걸 잘 몰라서 한쪽 방향밖에 나오지 않는다고. 이게 어차피 딜러 제품과 동일한 제품인데 이것 때문에 딜러 거 한쪽은 딜러 거 쓰고 한쪽은 애프터마켓 제품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이런 거는 알고 계시면 작업자들 입장에서도 좀 수월하게 좀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. 좌우측 구분 없어요. 이거 동일한 거예요. 자, 이제 멤버랑 엔진이 결합이 됐어요. 이렇게 결합하고 마운트 신품 장착한 다음에 결합했고요. 여기 이제 터보 차저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터보 차저도 신품으로 장착을 할 예정이에요. 일단 마운트 볼트 먼저 고정하고 터보 차저는 그 후에 조립을 할 거예요. 이제 여기 안 새겠지? 여기서 샜었잖아. 안 새길 바래야죠? 안 새길 바래야지가 아니라 안 새야지. 그래서 편집에서 그 여자 얘기를 안 빼준 게 서운했어. 편집자한테 한마디 해봐. 응? 정리 좀 하고요. 정리가 안 되네. 뭔가 정리가 안 되네. 정리가 안 돼? 네. 당황스러워서? 아니. 많이 당황스럽죠. 모자이크 처리해줄 테니까 하고 싶은 일 다 해. 아니, 배경만 하지 말고. 인물은 냅두고 배경만 하는 거 아니야. 기존의 터보의 모습이고 여기에 신품 터보가 여기 있어요. 신품 터보는 여기 유격이 전후로 유격이 전혀 없어요. 전혀 이 임펠라 부분에 기존의 터보는 이 유격도 좀 있고 이 좌우 유격도 있고요. 좀 하여튼 그래요. 요거는 지금 가레트 제품이고요. 요 지금 딜러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에요. 여기 지금 딜러 마크를 지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제품이에요. 가레트 똑같은 터보, 동일한 터보고요. 이거는 정품은 아니에요. 정품은 아닌데 뭐 정품과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QC를 하고 나온 제품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. 요거를 장착해서 나머지 조립을 할게요. 터보가 장착될 자리 요 백인 매니폴드 아래쪽에 터보가 장착이 될 거예요. 이제 달아봐야지. 신품 터보 장착하고 이제 차가 잘 나갈 거예요. 차주분께서 지금 다른 차를 타고 다니신다고 하는데 점용 뭐 타고 다니신다고? 투싼? 1.7 디젤. 1.7 투싼을 타고 다니신다 했는데 이 차보다 잘 나가더래요. 이제 잘 나갈 거예요. 체인도 많이 늘어나서 타이밍도 지각인 상태에다가 터보의 상태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차는 잘 안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. 자, 요 30D 요 엔진, GT 엔진은
지금 조립이 다 완료가 되었고 엔진이 차량에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. 출력도 전부 다 아마 많이 좋아질 거예요. 지금 썸머스탯 하우징도 파손이 좀 있었어 가지고 요거를 신품으로 썸머스탯하고 같이 장착을 했었고요. 터보 당연히 신품, 그리고 벨트는 상태가 괜찮았고 흡기는 보니까 뭐 매니폴드를 통째로 바꾼 건지 상태가 너무 깨끗했어요. 오일 휠타 하우징은 전부 가스켓 교환해서 조립을 했고 장착할 일만 남았어요. 이제 차량에 탑재를 해야죠. 이 줄은 뭐냐면 얘를 정확하게 딱 엔진을 맞추기 위해서 제일 좀 쉬운 방법을 택했어요. 자석으로 이렇게 붙여서 줄을 내리면 이게 일직선 위치니까 볼트 구멍이 적당히 맞아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엔진의 위치를 잘 맞출 수 있겠죠. 이게 우리 김경찬 대리의 아이디어 일 것 같지만, 야, 그거 손 다쳐. 손으로 이렇게 때리지 마. 나 여기 손 다 망가졌어. 그렇게 때리면 안 들어가? 들어갔습니다. 나이스. 혹시 새 거를 놔두고 헌 거로 꽂은 건 아니지? 아닐걸요? 에쿠스 벨트처럼. 아니에요. 아니야? 나처럼 멍청하지 않아? 엔진과 미션이 통째로 지금 이제 올라갔으니까 하나씩 천천히 조립을 해야 돼요. 야, 오일팬 도색해놓으니까 깨끗하긴 하다. 역시 손을 한 번 더 대면 뭐가 달라. 아, 뭔데? 어디 따는 거야? 아이, 내가 어떻게 하려고. 이게 넘겼다며. 아니, 넘긴다고 너무 가. 아이, 좋았다. 내가 봤을 때 아까부터 송과장은 넘어왔었어. 근데 경찬이 너를 엿먹이려고 안 넘어온 것처럼 계속 그러고 있었던 거야. 걸렸잖아요. 와우. 나 아, 이거 ASMR인데 항상 네가 조지더라. 뭘 조져요 이러고 있는데. 뭘 조져요. 아니 원래 ASMR은 조용히 얘기하면 ASMR이야. 근데 갑자기 오디오 톤이 정상으로 돌아와. 너무 시끄러우신 거 아니에요? ASMR이야? 네. 씨발 얘기했어야지 그러면. 아 뭐 제가 할 때는 그냥 다 네가 잘못한 거야. 제가 나가야죠. 나간다고? 네? 나간다고? 아니 퇴근해야죠. 아 씨발 나가면 안 돼. 가면 어디 가요. 요즘 경기 안 좋아서 취직하기 힘들다. 요즘 아니 갑자기 진지하세요. 안 간다니까. 뼈를 이게 이 영상이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에서 이것만 하고 있잖아. 그러면 되게 괜찮다? 이거 보고 있으면 뭔가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? 하면서도 아 나 변태인가 봐 그런 느낌 있잖아. 변태 아니셨어요? 어 그렇지. 이런 거 봤어? 뭐예요? 역시 잔머리가 아주 좋으십니다. 야, 보통 어른한테 잔머리라고 안 하지 않냐? 깎여 나가면서 이게 드릴링이 필요 없는 탭이야. 전에 이 드릴이 필요하니까 옆으로 잘못 박혀지잖아. 그래서 난 요즘에 이거 사면 무조건 이중 탭으로 사. 나 사선 엇갈려 나갈 일이 없어.
OGT의 엔진 작업이 다 마무리되었고 엔진 시동 소리를 들어보면 체인 소리가 거의 아니 거의가 아니지 체인 소리가 아예 안 나요 지금은. 조용해요. 터보가 유격이 있었어가지고 출력도 많이 부족했었던 상황이고 지금 엔진 소리가 굉장히 얌전해요. 이 영상에서 들으면 약간 좀 시끄럽게 들릴 수도 있는데 굉장히 얌전하고 상태가 아주 좋아요. 이제 출고 할 일만 남아있네요. 작업이 다 마무리 됐고 미션 오일 루유 있던 부분들도 수리가 다 완료가 됐어요. 그리고 이 언더보 강판은 문제가 볼트가 잘 안 조여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나사산을 새로 만들어서 장착을 해드렸고요. 이거 이쪽에 등속 조인트 요 조인트가 안쪽에 실링이 안 좋아서 오일 루유가 지속적으로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수리를 다 완료하고 이제 출고할 일만 남았어요. 이제 나가서는 아무 문제 없이 운행 잘 했으면 좋겠어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